다음은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각 정당의 후보들은 남은 기간 안개 속 레이스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에 각 후보들은 지지 세력 확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신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황금 연휴가 시작되고 각 정당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세력 결집에 안간힘을 쏟는 가운데 선거 막판까지 뚜렷한 표심을 감지할 수 없는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노동계와 아동 청소년계, 예술계, 시민연합까지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 하루에만 4개 단체의 지지 표명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지난 보수정권 9년의 기업 친화정책의 결과라며 한국노총 100만인의 투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일 문재인 후보가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 발표와 함께 노동인권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연대협약에서 비롯됐습니다. 더불어 한국노총 대전지부는 문재인 후보가 더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기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예, 저희들 한국노총에서 지난 4월 27일 날 100만 조합원 현장 총투표를 통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당선을 시켜서 문재인 후보는 서민과 노동자들의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지지 선언을 한 것입니다. 대전시민 산행연합회 천여 명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두 번째 대전 유세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한 대전 충남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도 성향 유권자의 표심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대전의 4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는 문재인 후보만이 대전 충남 지역의 생활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방 분권이나 이런 것들을 대전 지역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많은 공약을 이제 내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대전 지역에 사는 우리 주말 동호회 산악 동호회 입장에서 볼 때는 대전 지역의 삶의 그 향상, 질의 향상에 가장 문재인 후보가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충남 세종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700여 명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들은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과 보편적 아동수당 등의 보육정책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향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공감했습니다. 또 아동의 헌법적 지위보장과 지역사회 돌봄시설의 국가적 책무이행 등을 문재인 후보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습을 보이고 또 지지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지 못하는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잇따른 지지선언에 고무된 듯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뿐이라며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만한 경륜과 자질,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어가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줄곧 지지율 1위를 고수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잇따른 지지 표명을 통해 세력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세론의 판세가 끝까지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